짙은 물빛을 자랑하는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호주 시드니. 이곳에 호주 이민의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여성 CEO가 있다. It's gonna go in like this, right? Yeah, yeah. Once you've done it, let's try. Yeah, yeah. That's better. 전문가들은 와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를 보고 있거든요. 청소 용역업으로 기업을 키워 이제 교민사회의 자랑이 된 CEO 이숙진. 제이나이가 무너지면 교포사회가 무너진다. 올해 현재 매출 7,500만 달러를 상회하며 지도 위에 자신의 세상을 늘려가고 있다. Since Jamie has been doing my floors, my sales have gone up. Oh, fantastic, which is what we want from a cleaning company. 주 정부는 그녀가 쌓아올린 성과에 찬사를 보내고 지역사회의 리더가 되어주길 바란다. She's a successful businesswoman in her own right, a role model for not just Korean women, but many New South Wales and Australian women. 호주 사회의 지도자들도 인정하는 여성 CEO 이숙진. 청소 용역 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틈새 시장을 개척하면서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온 그녀는 호주 사회에서 대표적인 한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을 무기로 호주 이민사를 새로 쓰고 있는 CEO 이숙진. 32년 전 낯선 땅에 내리면서부터 그녀는 꿈을 꿔왔고 이제 하나하나 그 꿈을 이뤄가고 있다. 이거 건가? 이거 아니고. 제 목표는 이제 1억 불인데 이 업계가 저는 굉장히 무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1억 달러를 목표로 클린 우주를 만들어가는 그녀는 CEO 이숙진이다. 한국과 호주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올해 한국인 여성 CEO 이숙진 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청소 용역업체를 시작해 지금은 직원 2천여 명, 연매출 1억 달러를 바라보는 기업의 CEO입니다. 그녀의 기업이 무너지면 호주 한인 사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닌데요. 이민자의 나라이자 다문화 국가인 호주에서 정부의 자문 역할까지 맡으며 교민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이숙진 대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7살 소녀의 30년간 이민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태어난 나라를 떠나온 사람들이 만든 이민자의 나라 호주. 이곳에 한국 교포 15만 명이 살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이숙진 제이마이 홀딩스 대표는 호주 한인 사회를 떠받치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아침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대형 매장부터 찾는다. 장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다. 암행어사가 몰래 시정을 살피듯 조용히 매장 구석구석을 둘러본다. 이것도 이제 보면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은 제품이라 해도 깨끗하고 진열이 잘 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돈을 더 주고 살 수 있는 거고 물건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쑥 매장을 찾는 이유는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청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암행이 끝나면 바로 본사로 출근한다. Right, okay, yeah. 이동하는 차 안은 또 다른 집무실. 존 화벨이 그치질 않는다. Okay. 사무실도 없이 매장 하나로 시작했던 사업은 이제 공장과 대규모 창고를 갖춘 어엿한 사옥을 지을 정도로 성장했다. 매장을 먼저 살핀 탓에 출근이 늘 조금씩 늦는다.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이 대표는 대부분의 일을 직접 처리한다. 청소 용역업의 특성상 수시로 경쟁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메일 점검. 밤새 쌓여있는 메일이 500개를 훌쩍 뛰어넘는다. Alright. Oh, why email you back? Yeah, I'll email you back. And you can speak to me while I've got you on the phone.
벽에 붙은 오세아니아 지도에는 JMI 홀딩스에서 관리하는 매장이 빼곡하게 표시돼 있다. 호주 전역의 대형 쇼핑 매장만 어림잡아 천여 개. 그 가운데 JMI 홀딩스가 청소 용역을 맡은 매장이 450여 개. 점유율 50%에 육박한다. 부동의 업계 1위다. 1,500만 달러 그 정도의 그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 목표는 이제 1억 불인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서비스 업종에서 그 한 분야에서 이렇게 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업계가 저는 굉장히 무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JMI 홀딩스는 주로 대형 쇼핑 매장을 관리한다. 매장의 문이 닫히고 호주인들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일이 시작된다. 종일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던 매장이 언제 그랬냐 싶게 텅 비면 관리 직원들이 모여든다. 각자 청소 도구를 챙겨 나와 일을 시작한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구석구석 먼지를 찾아내는 일. 하루에 묵은 때를 말끔히 쓸어낸다. It's gonna go in like this, right? Yeah. Yeah. Once you've done it, it needs to bend. Yeah. Yeah. That's right, yeah. Yep. That's better. Yep, yep. See? 전문가들은 와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가면은 이런 데 이제 구석 같은 데가 얼마나 이렇게 진짜 잘 돼 있나. 그거를 보면 아, 이 회사는 이 매장을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다. I never get angry when we have anything has been missing or any complaint. We fix it straight away. We never become ever angry. We are more than happy to fix these problems. Yeah, yeah. They look after us. Yeah, because that I like to keep going with them. Last 16 years, still I'm happy. I'm working with them like a family. I'm very, very, very happy. Yeah.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은 한결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사람 손이 닿아야 하는 곳이 많다. 가다 이렇게 나와서 봐야지만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대충대충 하고 지나가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원래 일하는 게 빨리 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막 지나가요. So how you gonna get all this dustpan or dustpan? The mop. Mop. 숨어 있는 조그만 먼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기계가 다 해줘도 사람 손이 기계를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디테일한 부분은요, 손이 가야 됩니다. 일단 빨리 해도 어쨌든 간에 요새는 이 디테일링 잘해야 되니까 디테일 잘해라고 하다 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JMI는 이제는 그 한국의 그 삼성보다도 더 큰 아주 호주 사회에 가장 큰 기업으로서 아주 자부심이 또 대단합니다. 네. 이런 웃음 농담 소리가 있습니다. JMI가 무너지면 교포 사회가 무너진다. 할 정도로 저희 그 호주 뉴질랜드에서 JMI가 차지하고 있는 영향 굉장히 큽니다. 주변의 기대가 큰 만큼 매장을 살피는 이숙진 대표의 눈초리가 매섭다. 어디서 일해? 여기서요. 여기? 네. 여기 아침에 해? 밤부터. 밤부터? 그러면 저기 여자 화장실 누가 해? 제가. 일로 와봐. 문자. 이거 있지? 이거 봐. 여기 이런 데 있지? 문자 바꾸자 붙잖아. 이거 뭐 먼지 이거 신경 써야 돼. 어? 예. 진짜 이 앞선에 일하는 사람들이 꼼꼼하게 해줘야 돼. 응? 꼭 해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어? 약속했어 나하고? 네. 내가 저기 확인할 거야? 아 그럼 닦음 어떤 점이요? 아 요즘